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있지의 미니 앨범 2집 It's Me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 블랙색으로 된게 있지 버전, 오렌지가 미 버전, 요 버전이 워너비 버전입니다. 블루 색깔로 돼 있는. 네, 그래서 요 앨범 하나하고 프리오더 베네핏 보너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요거는 프리오더 때만 받을 수 있는 앨범이고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있지 버전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앨범을 볼까요? 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요거는 뭐 거의 포토북인 것 같아요. 포토북 있고, 이 안에 멤버의 사진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포토북에. 이 블랙 버전, 블랙 그 있지 버전이기 때문에 컨셉이 전체적으로 블랙인 것 같습니다. 멤버가 차례대로 나오죠. 여기 보면 이름도 나오네요. 류진, 채령, 유나, 앞에는 예지하고 리아가 나왔죠. 이번에는 이렇게 유닛으로 두 명, 세 명, 그리고 단체 이렇게 나옵니다. 와, 여기 보면은 예지의 땡스투인데, 와, 엄청 길어요. 이거는 거의 편지 러브레터 수준인데요. 네, 이걸 뭐 너무 길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다음 장에는 리아스 땡스투입니다. 역시 리아도 좀 길죠. 여기 보면 포토카드가 두 장이 나왔는데, 자, 볼게요. 네, 여기 워너비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 뒤에는 이치 미. 요거는 류진의 포토카드 같아요. 류진. 네. 그리고 뒤에는 채령하고 리아의 포토카드가 나왔네요. 이렇게 두 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두 장이 나왔습니다. 다시 포토북으로 돌아가세요. 네, 이렇게 또 중간에 류진의 땡스투가 나오고요. 또 채령, 이게 특이한 컨셉이네요. 멤버 한명 나오고 땡스트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 뒤에는 약간 컨셉이 섞여 있는데요. 이 오렌지 색깔은 미 버전에서 나오는 색깔인데, 그리고 뒤에는 또 블루의 워너비 버전에 있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여기는 또 노래 제목하고 가사가 나옵니다. 그 뒤에는 또 멤버들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이렇게 CD가 들어있는데, 있지 버전의 CD는 이렇게 블랙색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앨범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은 프리오더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리에 있지, 포토 에세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프리오더 보너스가 본 앨범보다, 본 앨범의 포토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와,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는데요. 네, 파리에서 찍었나 보네요. 뭔가 포토북에 나온 거는 제대로 뭔가 컨셉을 잡고 멋있게 찍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뭔가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찍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놀러 가서 찍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행 가서. 경비행기도 타고, 아, 이런 재밌는 놀이도 많이 했네요. 네, 요리사가 된 리아네요. 아, 굉장히 여행을 가서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아, 여기 메시지가 있는데, 예지, 믿지, 파리에 있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있지도 그렇고, 믿지에게도 좋은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이쁜 추억,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나가요, 우리. 파리에 있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rom 예지, 있지, 믿지, 날자. 하고,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 포토 에세이에 멤버에 이렇게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대표로 예지의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에필로그에 또 뭔가 메시지가 있네요. 오, 이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갖고 싶은 그런 프리오더 베네핏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또 기프트 카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또 뭐죠? 이거는 포스트카드인 것 같은데요. 예지. 그리고 리아. 네, 유진. 채령. 그리고 유나. 이렇게 프리오더 베네핏은 이렇게 포스트카드 세트도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버전. 있지 버전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미 버전입니다. 미 버전. 네, 그럼 먼저 포토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중에 커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포스터하고 동일하게 생긴 사진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 이게 보니까 뒤에는 이렇게 프레임 안에 사진이 들어있었네요. 아까 버전에서는 제가 못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까 있지 버전에서도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뒤에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렇게 빠지게 돼 있었네요. 아, 이거를 몰랐었네. 네, 이렇게 멤버 이름까지 다 나와 있었었네요. 이렇게 이런 카드가 하나가 더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빠지는 카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미니 포스터 같아요, 미니 포스터. 네. 자, 그러면은 포토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멤버들의 사진이 쭉 나오죠? 예지부터 리아, 류진, 채령, 유나, 까지 이렇게 멤버들의 사진이 쭉 나오고 아까와 같은 컨셉으로 땡스투가 멤버별로 하나씩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거 사서 이거 읽어보는 것도 엄청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뒤에도 역시 세 가지 컨셉의 사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하고 노래 제목이 나오죠. 네, 그리고 미 버전의 C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여기 들어있는 포토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네, 요거는 네, 리아의 포토카드가 나왔습니다. 리아. 자, 다음은 짠, 채령과 네, 유나. 채령과 유나의 포토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프리오더 베네핏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똑같은 컨셉이겠죠? 커버만 조금 다르고. 자, 먼저 빠르게 이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똑같아요. 파리에 있지? 네. 맞습니다. 이 포토카드 베네핏에 들어있는 포토 에세이는 똑같은 에세이가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에세이가 들어있고요. 네, 여기 포스트카드는 어떻게 들어있는지 볼까요? 아, 포스트카드는 버전이 다르네요. 예지, 리아, 그리고 류진, 채령, 그리고 유나. 자, 그럼 마지막 워너비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토북을 한번 빼고요. 이 프레임 뒤에, 요거는 단독 사진이 나왔네요? 원래 그룹 사진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단독 사진이 나왔어요? 아, 이게 보니까 6장 중에 한 장이 랜덤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러면 그룹 사진 하나랑 멤버들의 사진이 하나씩 들어있나 보네요. 그래서 그중에 랜덤으로 하나씩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중에서 이렇게 예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 네, 이렇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은 포토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좀 다른 컨셉으로 시작을 하네요. 이게 뭔가 아까 다른 앨범들하고는 다르게 반대로 시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버전 컨셉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원어민 버전은요. 두고. 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멤버들의 사진이 이렇게 나오네요. 뒤에는 다시 땡스2가 나오고 약간 앞뒤가 바뀐 스타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노래 제목하고 가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포토북은 살펴봤고 워너비 버전은 이렇게 CD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포토카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짠. 네, 이게 누구죠? 예지 같죠, 예지. 네, 그러면 예지의 포토카드가 한 장이 나왔고요. 이것도 좀 아까 나왔던 배경하고 좀 다른데, 아까는 말록달록한 색깔이었는데 뒤 이거는 좀 블랙에 가깝네요. 자, 누가 나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예, 또 예지인데, 뭔가 포토카드가 다르죠? 이름이 예지라고 나와 있고 뒤에도 색깔이 다르고요. 네, 그래서 예지가 두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버전이 앨범이 세 가지인데, 전체적인 포토북 컨셉은 비슷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포토카드라든가, 뭐 포스트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포토카드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스트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포토 에세이는 동일한 컨셉이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해보진 않도록 할게요. 살짝만 보겠습니다. 예, 똑같은 거 확인했죠? 자, 포스트카드 세트는 자, 네, 예지. 그다음에 리아. 아까 그때 뒤를 한 번도 안본것 같은데, 아, 이렇게 생겼군요. 그다음에 류진, 그다음에 채령, 마지막으로 유나. 이렇게 워너비 버전의 포스트카드 세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앨범과 프리오더 베네핏은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포스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스터의 사진은 앨범 첫 화면하고 이렇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있지 버전의 포스터고요. 아래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워너비 버전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거는 미 버전, 미 버전의 포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네, 이게 워너비 버전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버전이 제일 마음에 드나요? 네, 투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있지의 미니 앨범 2집 이치 미 앨범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